시즌 때 뭐 선수들 체력 훈련하고 뭐 훈련만 계속 하고 있었죠. 시즌 끝나고 결혼식도 올렸고 신혼여행 갔다가 와서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훈련 열심히 하고 보냈습니다. 운동만 했어요. 그냥 뭐 한 거 없이 운동만 하고 작년에 안 됐던 거 좀 더 보완하려고 스스로도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선수들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많이 힘들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좀 반성? 아니면 후회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죄책감 아닌 죄책감도 좀 있었고 지난 시즌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 시즌 아마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고 스스로한테도 좀 많이 실망스러운 시즌이었는데 그래도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나은 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즌의 한 밑바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시즌 때도 좀 스스로 힘들 때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엄청 힘들 때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계속 안 된다 생각할 때 상하 형이 또 작년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다고 그 말을 해주니까 저 스스로 약간 뭐 희망? 아니면 약간 그런 게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몸도 굉장히 좋고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나이도 어린 만큼 이제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선수라고 생각도 들고 키에 비해서 점프력이 굉장히 좋아서 아마 감독님께서 훈련을 잘 시켜주면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삼성은 뭐 배구는 맨날 뭐 높은 배구 한다고 하는데 플레이를 좀 바꿨습니다, 올해는. 좀 국내 선수들은 좀 빠른 플레이로 가고 외국인 선수만 조금 높은 플레이로 가고 뭐 세계 배구가 스피드 배구로 가다 보니까 우리 팀부터 우리 한국 선수들부터 다 같이 스피드 배구로 가기 위해서 동참했습니다. 삼성의 몰빵은 송희철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몰빵을 계속 한대요? 아무래도 용병 이제 라이트 선수가 오기도 해서 이제 저희 팀이 이제 리시브를 이제 3명이서 하는 포메이션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력이 레프트에서도 좀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플레이도 좀 빨라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서브가 좀 약한 편이라 서브에 대한 중점도 많이 두고 훈련을 하고 있고 새로운 포메이션에 대한 연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김형준입니다. 좋았던 팬들도 많겠지만 실망스러웠던 팬들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이번 연도는 꼭 자주 경기장에서 웃게 되는 날들이 많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다듬고 열심히 해서 팬들한테 좋은 성적 낼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송희철입니다. 긴다고 느꼈던 시즌이 또 금방 끝나고 오지 않을 것 같은 시즌이 벌써 다가오고 있는데 또 바로 앞에 있을 코어컵부터 해가지고 배구팬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삼성화재와 송희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구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 배구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삼성화재 화이팅! 삼성화재 화이팅! 삼성화재 화이팅! 갈 땐 가더라도 코보TV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괜찮잖아.